하는 거지. 나쁜 희동이 진짜 꼴보기 싫어 죽겠다. 희동이가 누구예요? 그런 사람이 있어요. 사장님, 저 메일 저한테 잘못 보내신 것 같은데요? 저 보낸 거 맞아요. 그 일 좀 처리하세요. 전 라이센스 담당자 좀 만나보겠습니다. 그러세요. 다녀오세요. 뭐야, 이거 나한테 받은 업무도 아닌데. 아니, 자기 일은 자기가 좀 하지 나한테 그래. 팀장님, 억울해요. 어떻게 해요, 이거. 왜요? 아까 그랬잖아요. 내일 내일이 어딨냐고. 윗사람이 시키면 하는 거지. 뭐예요? 오다수 씨, 자기 일 나한테 보내면 어떡해요? 아이, 그거 네 일 내 일이 어딨나? 그 윗사람이 시키면 그냥 하는 거지. 아니, 그럼 이제 말이야, 허가 통보만 기다리면 되는 건가요? 아, 그렇죠. 다 끝났습니다. 은행 대출 문제만 해결되면 그럼 일사천리겠네요. 네. 뭐 허가가 나야 대출이 되니까 그게 조금 문제긴 합니다만. 아니야. 그건 뭐 지금 대출이 급한 건 아니야. 최 사장님? 야, 이씨. 맞아. 최 이사님, 어디 아프십니까? 뭐라고? 아니요, 뭐 어디 몸이 괜찮으시냐고요. 아니. 저 혹시 무슨 고민 있으세요? 아니, 뭐 저 그런 거 없으니까 그저 하던 얘기들 계속 하셔. 아, 왜요? 걱정이 없는 것 같진 않은데. 안 그래? 뭐야? 아, 오거지 상이야. 아, 자, 이러지 마시고 오른쪽 밥이나 먹으러 내려갑시다. 아, 그래. 오늘 내가 살 테니까 갑시다. 어제 장난이지. 아, 저 그러면 순대부침에 내려가실 테니까 먼저 놀러가서 이식이야. 아, 왜? 기분이 영 안 좋으신가 본데. 우리 추가탕 찍으라고? 그렇죠. 조이사님, 저 먼저 내려가서 좀 식혀놓으시죠. 얼굴 색깔이 영 아닌 것 같은데 어디 아픈 것 같아, 사돈? 응?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밥이나 먹으러 가자고. 어서 내려가시죠. 아니, 형님, 응? 도대체 무슨 일이십니까? 영 속이 다 들어가고 있는 것 같아. 아, 그럼 무슨 일인지 좀 얘기를 좀 해줘보세요. 자네 알 거 없어. 왜요? 자네는 알면 받쳐. 아, 좀 이따 내가 가보려고 그랬는데. 안 가봐도 돼. 고마워하고 교대했어. 아버님은? 아, 그냥. 근데 아까 그게 무슨 말이야? 아, 엄마가 당신도 안다고 물어보라고 해서. 나한테? 어. 그럼 나도 봤다는 얘긴데. 아, 잘 좀 생각 좀 해봐봐. 어머님이 그러셨다고? 어. 뭐 아버지한테 그자가 막 오빠 태호 오빠라고 막 하고 그랬다고 그러던데. 오빠 태호 오빠? 아, 모르겠는데. 근데 어딜 간다는 거야? 아, 아버지 엄마 얼굴 직접 보고 좀 얘기 좀 하게 하려고. 그래. 근데 나는 안 가봐도 될까? 아유, 괜찮아. 당신 현수하고 여기 있어. 나 혼자 가볼게. 어? 태호 오빠? 맞아. 그건가 봐. 뭔데? 기억나? 아버님 사무실 개업식 때 그 여자. 고향 친구분 동생이라 그랬었는데. 거기도 왔었어? 아버님 옷에 음료수 묻었다고 마구 닦아주다가 어머님한테 딱 걸렸었는데. 그런 일도 있었냐? 그래, 맞아.
그래서 어머님이 성난지 돌라는지 막 이러시면서 집에 와서 좀 흥분하셨었는데. 근데 무슨 일이 또 있었어? 이야, 맞네. 아, 들어오셨네요. 아이, 나가시자는데 왜 옷은 갈아입으셨어요, 또? 아휴, 귀찮아, 귀찮아. 그러지 말고 나가세요. 어차피 집에 먹을 것도 없잖아요. 아, 저도 뭐 혼자 먹어야 되는데 제가 근사한 데 가서 살 테니까 어서 옷 갈고 나오세요. 뭐, 그럼 그러든가. 야, 저 그런데 현우는? 아유, 그런 거 신경 쓰지 말고 가서 옷이나 갈아입으세요, 빨리빨리. 빨리. 언제부터 현우 이렇게 신경 쓰다. 빨리빨리. 언제부터 현우 신경 쓰다. 나도 가면 안 돼요? 안 돼요. 왜 안 된다는 거예요? 사실은 우리 엄마 아빠 화해시키려고 그러는데. 근데 왜 나는 그 자리에 가면 안 돼요? 어머님이 나 많이 좋아하시는데. 영준 씨 앞이면 우리 엄마 아빠가 더 민망하지 않겠어요? 그거야 뭐 그렇긴 하지만. 대신 밥만 먹고 끝나는 대로 바로 갈게요. 그게 다예요? 그럼 마사지 10분 추가? 20분? 알았어요. 우리 색시 고생이 많아요. 우리 서방님 집에 가서 얌전히 기다리고 있어요. 알았으니까 그 넘어지지 않게 조심해서 갔다 와요. 알았어요. 갈게요. 네. 어머, 어머니. 아유, 외식은 무슨 외식. 아유, 이렇게 저녁 준비 다 해놨는데. 제가 저녁 준비 하시지 말라 그랬잖아요. 외식하지 말고 오늘은 그냥 집에서 먹자. 그이가 식당에서 기다리고 있어요, 어머니. 옷 입으세요. 아, 외식하려면 그냥 니들끼리 가서 해. 안 돼요. 그이한테 저 혼나요. 네? 아유, 참 귀찮은데 정말. 아, 왜 그래, 싫게. 어, 형, 여기 맞네. 아버지, 들어오세요. 어, 뭐야? 오셨어요? 아니, 둘이만 저녁 먹자는 거 아니었냐? 아, 그게, 아, 형이 저녁이랑 같이 먹자고 그랬어요. 자, 아버지, 이리로 앉으세요. 아유, 앉으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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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, 들어오세요. 자, 저기 앉으세요. 어, 아빠 오셨네? 응? 아, 왔어. 아니, 왜들 이렇게 다들 모인 거야? 어, 오빠가 한턱 쏜대서. 응? 아유, 참. 아니, 못하러 이런 데까지 어? 와. 어, 아버님, 벌써 나오셨어요?